호나 고춧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 우리는 호나 고춧가루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를 만났습니다. 가공 공장만 세 곳을 운영하며 서울 일대의 식당에 호나 고춧가루를 제공하고 있다는 유통업자는 우리에게 호나 고춧가루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강남은 영업하면 영업빨리 잘 가져요. 그러게요? 예. 빨리빨리 소비가 되니까 김치가 되고. 인연에다가 불쌍해는 안 돼요, 거기는. 무조건 싸야 돼요. 오히려? 예. 가만히 더 오히려 좋은 거 쓸 것 같은데, 가만히 뒀어요? 거기 다대기 들어간 거 최고로 좋아해요. 강남. 강남은? 예. 이야기 도중 어디선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두 번 갔다가 아까 제가 사랑이 계시길래 그냥 왔어요. 한참 후 통화를 끝낸 유통업자는 우리에게 넌지시 그 내용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전화 오신 거는 지금 차에 지금 내가 택박스 실어놨는데 아까 그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왔는데 여기 저 이쪽에 이쪽에는 친환경 뭐 해가지고 농약들을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참사리. 저희 요거 들어가요. 요거 같이 해서 그냥 이거 들어. 거기 식당에? 아니요, 거기 그 식당을 하는데 이 양반이 서울 각지에 다니던 물건을 대주세요. 예, 국산 친환경 국산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아 이번에 시골 사람들 더 무섭다 그래 지금. 아예 그 양반은 해마다 그래요. 유기농이라 해가지고 약도 안 치고 그런다가 미워하다가 파시는 거구나. 뭐 단골에 손님들을 왔다가 또 이제 뭐 생각했던 친구들 이제 뭐 사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단골이 돼가지고 하는데. 아 근데 선생님한테 물건 이거 받아갔으면 돼. 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갔다가 두 번 갔다가 어이구 저 팔뚝에 막 건너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요. 팔뚝에 건너서? 네. 그때 이제 삼겹살집 하는데요. 중국에서 들여온 호나 고춧가루를 국산 100%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것. 단서는 흑돼지 전문 식당. 우리는 인근의 흑돼지 식당을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고춧가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고춧가루도 파셨는데? 응, 고춧가루. 네,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나왔어. 나왔어요? 응. 그제 아래 가져왔는데 15 가면 나갔어. 근데 좀 비싸지. 100근. 100근 정도? 응. 여주인은 바로 고춧가루를 보여줍니다. 아니 이거 한국에서 왔어. 전라도. 전라도고? 전라도 우리 아저씨. 저거 가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저런 건데? 원래 누가 사장님 내가 직접 챙긴 거예요. 6, 7년이었어. 6, 7년. 6, 7년을. 이거 봐. 만지봐. 하나 만지봐. 아, 색깔 이쁘다. 안에 만져보라고. 냄새 맡으라고. 전라도 어디서 왔을까? 전라도 우리 아저씨 동창이가 있어. 전라도에서 올라온 고춧가루라는 여주인의 말,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가 된 식당으로 출발했습니다. 과연 이곳은 호나 고춧가루를 순수한 고춧가루로 그것도 원산지까지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그 식당, 다행히 우리에게 고춧가루를 판매한 여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그 전에 팔았지. 그 전에? 응. 올해는 안 파셨어요? 올해 감자 같은 거 좀 팔았지. 감자 팔았는데 고춧가루? 응. 고춧가루는 안 팔았어. 너무 잘 돼. 거기다가 아직도 갯눈에가 다 뽑아내 빌었어. 네? 올해 안 파셨어요? 올해는 가장 팔았어요. 고춧가루 하나도 안 파셨어요? 고춧가루는 안 팔았어요. 분명 우리에게 고춧가루를 팔았었던 여주인은 절대 고춧가루를 판매한 일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가게를 수색하던 관계자가 구석 깊이 숨겨져 있던 고춧가루 더미를 찾아냅니다. 바로 전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구입한 고춧가루입니다. 정말로 고춧가루인지 호나 고춧가루인지 아직은 미지수.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사간 고춧가루를 보여주자 여주인은 금세 말을 바꿉니다. 이거? 아
요거는 내가 다 끊어 팔았지. 네, 어디 거예요, 원단지는? 아, 우리 친구가 강원도에 있는데, 네.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팔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 거지. 네, 뭐 강원도 거예요? 강원도에서 가져온 거지. 네, 원산지가 강원도 국내산 맞고요. 모르지, 국산인지 어쩐지. 그러면 고춧가루 물건을 받진 않으세요? 안 받아요. 어디에서도 안 받아요? 아니, 좀 받아가 쓰기는 쓰지. 연락처 없어요, 지금? 지금 연락처 없지. 연락처 없는데 어떻게 사요, 물건을? 그때는 있었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여주인. 그러는 중 가게 밖에 위치한 창고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합니다.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혼합 고춧가루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 쓰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싸달라고 사놓은 거다. 이거 여기 쓰는 거냐고? 우리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런데 이 혼합 고춧가루 제품 어딘가 눈에 익습니다. 바로 이 식당을 우리에게 알려준 유통업자의 사무실에서 봤던 것과 같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맡아준 것일 뿐 사용한 적은 없다는 여주인의 말은 금세 거짓으로 탄로납니다. 식당 주방에서 이미 사용 중인 같은 혼합 고춧가루를 찾아낸 것입니다. 밥 양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섞인 거라요? 여러 가지 섞인 혼합 따대기예요. 모르셨어요, 그걸? 몰랐지. 네? 몰랐지. 식당 몇 년 하셨어요? 식당을 해도 우리는 이 충북산을 그래 안 써가 몰랐지. 식당 몇 년 하셨는데요? 우리? 4년이지. 4년인데 지금 이게 어떤 고춧가루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신경도 안 써먹고서 이거 갖다 써고 이래는 거지.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혼합 고춧가루의 판매자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여기 저 어디야? 이분은 국산 취급을 안 해요. 여기 저 고춧가루. 이분은 전부 다 저 중국산만 취급을 하는 거고 식당 납품료이기 때문에 100% 중국산이다. 뭐 국내산 갖다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100건이고 한 건이고 팔았는 건 잘못했는 건 잘못했고. 국내산으로 판매를 하셨고 그 부분에 잘못된 거잖아요. 이 식당은 잘못이 드러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조 다대기를 고춧가루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